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회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뭐좀 불편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혹시 지금 제 얼굴은 보이는데 음성이 안 들린다. 이런 분들은 아마 이제 안 들리실 것 같으면 채팅창 말씀드리면 이어폰을 꽂으시거나 소리가 안 들리시면 소리 많이 죠? 이어폰을 꽂거나 네, 볼륨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수신기 측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요. 특별히 불편하신 부분이 없다고 하면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쓰는 생활기록부 네,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생기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설명회를 좀 많이 드리죠.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약간 단과대별로 좀 잘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경계열 처음에 1월 달에 상경계열 좀 설명회를 현장 설명회로 아마 진행을 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학계열, 자연계열, 뭐 그다음에 인문계열도 했었고요. 인문계열은 좀 요새 워낙 인기가 없긴 했지만,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생활 계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 계열은, 이게 어디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 이상의 연대에서는 일단은 여기는 이제 그 생활과학대학이라는 건지, 보다 가정대학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어디냐 하면,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이제, 오늘 좀그또 설명회가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서울대학 입시안입니다. 서울대학 입시안을 제가 가지고 왔고, 요거는 서울대학교 단과대 체계상으로 봤을 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과학대학의 요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아동학부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이 있는데, 요게 아마 2017년 정도까지는 이제 소비자 아동으로 뽑다가 분리가 됐죠. 2018년인가 19년부터 아마 따로 뽑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학, 아동가족학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식품영양학, 의료학과 이렇게 일단 서울대 기준으로는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생활과학대학이 이제 따로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고대 같은 경우는 따로 없죠. 따로 없는데 일단 요게 가장 기본적인 편제입니다. 어쨌든 소비자와 아동 관련 학과들, 그다음 식품영양 관련 의료학과 이렇게 보통 편제가 되어 있고 이제 연대를 또 예를 들어보면 근데 어디가 저 연대 보죠. 네, 연대는 요건 서울대인데 네, 연대요. 연대 여기로 가보면 연대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펴보면 여기 이제 의료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울대와 이제 약간 매칭을 약간 대비를 시켜보면 여기 이제 의료학과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성대 같은 경우는 또 의상학과라는 이름으로 개설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식품영양학과는 뭐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건축은 사실은 다른 학교에서는 조금 네, 찾아보기 힘든 전공이죠. 그러니까 연대만의 특성. 그다음에 이제 아동가족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디자인학과도 사실은 실내건축이나 통합디자인은 좀 다른 대학에서는 다른 대학의 분류체계와는 다르게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가족이야 이제 서울대 아동가족 마찬가지고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약간 소비자학과의 개념은 조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학과의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소비자학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경영 경제 계열 아이들이 보통 들어오거든요. 쪽 준비된 상경계열 준비된 애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느낌은 없고 아동가족학만 있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황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체계로 되어 있지 않고 성대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요 아동가족학과에 해당하는 이제 그 아동청소년 학과가 또 있죠. 근데 이제 물론 거기는 이제 학과별 모집을 안 하고 계열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따로 준비한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 그래서 아마 제가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또 다른 대학에 가면 분류체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소비자학과, 그다음에 아동가족학과,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의료환경이나 의상학과, 고대 지금 디자인학과까지 요 정도.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편제상으로 생활과학대학이 들어가 있는 생기부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뭐그 이외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저희 PPT 좀 돌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뭐 오늘은 대부분 이제 제 밴드나 아니면 뭐 카톡방 통해서 들어오실 테니까 제 소개를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고 요 설명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기부의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올해와 작년에 좀또 중요한 변화들 좀 말씀드릴 거고요. 요 내용은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화풀 패턴과 사례,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제 뭐 요게 오늘의 메인 내용은 아니니까 이건 그냥 간략히 볼 거고요. 일단 수상과 창체 쪽, 그다음 세특 쪽, 독서와 종합 의견 쪽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나. 근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 그냥 조금은 나열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 안내로 해서 한 제가 35분에서 40분 정도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질문들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으로 뭐 뒤에서 꼭 기다릴 때 주실 필요 없고 그때그때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생활기록부 얘기를 다시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경희대 자료예요. 경희대, KHU라고 보이시죠? 경희대 입학처에서 3월 초쯤에, 2월 말인가요? 3월 초쯤에 올라온 이 자료인데, 경희대가 이제 가장 그 입시에 대해서 친절한 대학교죠. 제가 봤을 때 경희대학교랑 시립대학교가 가장 친절한데, 장난도 안 치고,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거 3부작입니다. 학종, 결국 내신이냐, 활동이냐. 요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항상 저희 그 고민거리고 영원한 논쟁거리잖아요. 그랬을 때, 뭐, 요 영상이 올라와서 요 가운데 분은 경희대학교 이제 입학처 직원 오래되신 분입니다. 오래되신 분이고, 양쪽 옆은 이제 그 일반 일성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시에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다양한 과목 선택과 활동들을 수행하는 아이들이 결국 여기를 뽑게 되더라. 이 얘기는 이제 경희대가 작년이 이제 소위 학생부 간소화 시행된 원년이었잖아요. 뭐 이것저것 빠지고 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뽑았나 애들을 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여기 작게 나와 있지만 진로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 선택과 활동들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이 영상이 직접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활동 쪽에 더 비중을 줍니다. 일단 내신과 활동을 두자. 왜? 내신은 어차피 애들이 비슷하게 맞춰서 들어오니까 사실상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뭐, 제가 매번 설명드릴 말씀이지만, 그냥 완전 생일반 거라고 쳤을 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2점 뭐 중반, 혹은 뭐 초중반 정도의 내신이 있어야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에 따라 약간 베리에이션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거의 10여 년 동안 누적된 자료들이 있고, 요새 입결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그 내신 때 애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생일반고, 생일반고요. 생일반고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분류상으로는 2그룹입니다. 제일 이제 대학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고등학교들. 이게 거기에가 3점 초반에가 경희대를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활동이나 뭐가 좋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뭐 반대로 말하면 또 1.5인애가 학종으로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왜? 걔는 다른 데갈수 있으니까. 즉 내신은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의 변별력이 약해지고 결국 뭐가 좌우하는 것이다? 활동이 좌우한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일찌감치부터 말씀드려왔지만 결국 본인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거는 이제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공대 관련 물리 들어야 되느냐? 물리 듣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런 얘기들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들 자꾸 분리를 하는데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같이 간다. 이유는 간단한데 어쨌든 이제 생일반고에서는 교과 전형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내신과 활동을 둘다 챙겨야 되는 게 종합 전형이고 상대적으로 내신만 거의 내신만 챙기면 되는 게 교과 전형이니까 두개 챙기는 것보다 하나 챙기기 편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나 만약에 이제 활동을 전혀 안 챙기다 보면 나중에 내신이 떨어졌을 때, 뭐 내신이 뭐 그냥 1.56이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내신이 1.89 떨어지고 2점대 떨어져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종합으로라도 더 좋은 학교 가려면 활동을 챙겨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가자면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됐을 때 그럼 나는 뭐 종합으로 갈 거야. 근데 종합은 종합도 내신은 필요하잖아요. 교과 전형보다 대체로 봤을 때한0.56 정도, 뭐 6, 7 정도 더 여유가 잡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내신이 전혀 필요 없진 않기 때문에 결국 둘다 챙기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작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작년에 여기 작게 나와 있는데 경희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주요 사립대학이죠. 네, 주요 사립대학에서 이제 2024년도부터 학종이 간소화되는데 여기 이제 그리고 굵은 글씨 보이는 것처럼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 수상, 독서, 개인 봉사 활동이 제공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애들을 이렇게 뽑겠다. 이건 장애인 뽑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뽑았겠죠. 이렇게 뽑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미 작년부터 몇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다시 강조드리면 우선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은 일단 내신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뭐 1점이야, 2점이야 이런 거.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야? 단순히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정량적 지표에 의존하지 않는 뭐야? 그러니까 뭐 1점 사면 붙고 1점 떨어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큰건 뭐였어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거. 고등학교의 그룹핑,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 이 그룹에 따라서 적용되는 내신의 레인지가 기대하는 내신 레인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경희대에 우리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요 얘기를 좀더 하고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룹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그룹 같은 경우 제가 2점 초중반 정도가 경희대를 뭐 본교 기준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뭐 중후도 있고 후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요 라인인 거고. 근데 그럼 이게 D그룹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상대적으로 2초 정도로 좀 타이트해지는 거고요. 아, 이제 죄송합니다. D그룹 가면 늘어나겠죠. D그룹 가면 이제 이게 뭐한 2후 정도까지 여유가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C그룹 올라가게 되면 C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더 잡아야겠죠. 저희가 여기는 한뭐 3초중까지 쓸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정리할게요. 저 오타 마이너스 다시 2그룹 2초중 정도로 본다면 D그룹은 이제 이후 3 안팎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가 사실 맞긴 한데 C그룹 가게 되면 이게 이제 3초중 그다음에 B그룹 가면 이게 뭐 3중후 3후 4 안팎 안팎으로 하죠. 에이그룹 가면 이게 뭐 4초중까지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전형이나 생기부에 따라서 또 베리에이션이 0.34 정도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 라인을 잡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독서들 많이 이제 안 중요하다고 생각들 하시겠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전히 뭐야? 독서에 대해서 대학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작년에 이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독서활동 기록을 담고 있는 독서활동 상황의 경우 2024년 대인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 직접 평가의 대상이 될수 없대요. 근데 하지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수성의 종합 의견 등이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하다. 그럼 평가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모든 대학이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관국대 이상의 대학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건국대까지는 이제 특목고나 전사고의 마지막 때 애들, 대략 한 5점대로 4점 중후반이나 5점대 안팎 애들까지가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5점대면 공대가 힘든데 4점 중반 정도 되겠죠. 4점 초중반의 중반. 그 정도 애들까지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독서가 결국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오늘 이제 세특을 좀 주로 보실 거거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뒷부분이. 근데 이 세특에 있어서 그리고 세특을 이룬 것은 무엇이다? 발표와 보고서다. 물론 이제 창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발표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발표와 보고서는 뭘 말하는 거냐? 이거 어떤 탐구.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 및 연구 활동, 실험 테스트에 참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이런 탐구가 굉장히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땡땡 교수 사태 때 워낙 소논문 같은 게 이제 막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이런 거다 빠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땡땡 교수 사태가 이제 발생한 거는 2018년인가 그렇잖아요. 18년인가 19년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얘기들은 언제적 얘기예요? 아, 2009년, 10년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은 사실 2015년 이후에 사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뒷북인 감이 솔직히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선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발표나 보고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특히 세특은 이 발표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그럼 이 발표와 보고서는 언제 써가는 거냐? 수행평가 때 써가는 겁니다. 네. 이 5월이 수행평가의 달이잖아요. 그죠? 지금 한창 바쁠 텐데 이때 써가야지만 이런 탐구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잘 공유되고 있죠, 지금? 네.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 또한 가지 강조했던 게 활동 과정에서 주도성과 진로 적성을 보여주는 학생을 찾고 있다. 근데 이 진로 적성이 계속 나오는데 진로 적성은 어디에 주로 반영됩니까? 세특도 세특이지만 창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죠. 잊어버리고 있던 창체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세관의기록부가 간소화 방안이 나오면서 이제 이 학종을 전문으로 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학종에 좀 적대적이셨던 분들이 주로 이제 뭐
정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다 이제 학종도 교과랑 똑같다. 창체 다 필요 없다. 그게 비교과 활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작 지금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창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주로 진로 적성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다. 대학에서 그 얘기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진로 역량이라는 게 항목으로 있잖아요. 학업 진로 역량에서. 근데 여기서 뭐가 이렇게 나와요? 대학에서 이렇게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정말 이상한 분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중요하다. 글자 수가 살짝 줄었을 뿐이지, 특히 창체는 한 200절 정도 중간에 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중요한 거고요. 이 부분 잘 챙기셔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얘기들을 조금 앞에 인트로 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이제 약간 생활계열, 생활과학대학 애들의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이제 아까 제가 그 입학 전형 안에 서울대나 연대 약간 입시안 통해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지금 대체 무슨 거냐?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 자료가 아니고요. 이제 에듀진이라는 입시 전문 웹진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 여기 뭐 이렇게 컷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컷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ABCD 그룹이 달라요. ABCD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전 항상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어디까지는 이제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의 컷을 보시는 게 가장 믿음직한 거고요.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학과명. 서울대는 아동가족학 전공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아동으로 들어가 아동가족이 되는 거고, 대부분 이제 뭐 아동가족학, 아동복지, 수면의 아동복지네요, 또. 요게 또 사실은 올해 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좀 변할 수 있습니다, 명칭은. 그리고 뭐 유아교육을 또 이쪽으로 분류를 해놓기도 해요. 근데 유아교육 이쪽을 봐야 할지는 어쨌든, 좀 뭐, 의문의 여지는 있는데 어쨌든, 그 요과들이 보통 묶인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동가족학 생기부를 처음부터 준비한 애들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사실은 상대적인 비인기학과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생기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통 이제 사회학과나 사회복지학 쪽을 준비하다가 이쪽으로 약간 각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쯤에, 3학년 1학기는 근데 오면 어쨌든 서울대 연대생이 좀 늦죠. 아니면 이제 사범대 쪽, 사법교육학과나 이쪽을 준비하다가 이쪽으로 또 약간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거기는 뭐 교육학과가 여기보다 세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본인이 사범대에 마음이 변해서 이쪽으로 좀 돌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크게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아동, 가족, 교육.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의 범위에는 여성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뭐 모성 여성 들어가고 이제 노인도 요새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잡히는 바다. 그다음에 식품영양이라고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죠. 식품영양은 상당히 많은 학교들의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경희대 식품영양, 그다음에 뭐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런 것들, 뭐 중앙대 식품공학부로 개설이 되는 곳들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대도 아마 식품공학부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의상학과들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있는 과들을 지금 준비하실 경우에 생기는 일단 단점을 말씀드리면, 1학년들 입장에서 단점을 말씀드리면 띄엄띄엄 있어요. 띄엄띄엄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경영학과나 뭐 영문과나 정외과나 사회학과 이런 과들은 거의 모든 대학이 다 있잖아요. 유희석도 서연고 서성한 중경이 쭉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생기부가 갖춰, 그게 이제 플랜 A일 경우에는 이제 밀어 넣을 수 있는 과들은 이제 순서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런 과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지리학과 뭐 이런, 아니면 뭐 인류학과 이런 과들은 좀 띄엄띄엄 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다 밀어 넣을 수가 없고, 이제 개설이 안된 대학에는 약간 비슷한 과들을 밀어 넣어야 된다는 단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학년 단계에서 전교를 설계하실 때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는 과들이 이제 보통 플랜 A보다는 사실은 플랜 B로, 그리고 이제 의료학과는 처음부터 여기 갔다 가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다른 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플랜 B로 밀리는 과 경우들이 있다. 올 시대는 또 아웃도어학과로 계속 돼 있군요. 저도 이건 처음 알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있다. 이게 뭐 가는 친구들 그냥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의료학과를 가겠다는 친구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다는 거. 근데 상대적으로 아동가족이나 이쪽, 뭐 저기 이쪽들은 별로 처음부터 가겠다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졸리고는 소비자학과나 아동학과로 준비된 친구들이 있고요. 오늘 요게 메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좀 이제 단과대별, 그러니까 대학별로 약간 단과대가 달라서 이제 다른데, 문제는 여기 저희가 서울대 기준 봤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의료학과, 식품영양학과가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식양과 같은 경우는 이과 쪽에서 서울대 같은 이과 쪽에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소비자나 아동가족 의료과부터 하나는 묶이는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 서울대 이렇게 제가 채팅 찾습니다 지금.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이제 이런 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제가 소비자학과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상경계열 쪽 애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동가족은 좀 달라요. 아동가족은 다른데, 소비자학과나 의료학과는 이제 상경계열 쪽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서울대가 면접 기준 봤을 때그 조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 문과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데가 있어요. 수학 플러스 사회과학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조합이 들어오는 데가 경영, 경제, 그다음에 농경제, 소비자, 의류, 자전이. 그리고 이제 26년도부터는 이제 간호학과도 뭐 요런 간호학과가 아니고, 올해 간호학과 맞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조합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학생들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상경계열은 이제 경영경제 준비하다가 살짝 낮출 때 농경제는 소비자를 많이 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들은 농경제로 좀 많이 틀고, 여학생들은 소비자로 많이 트는 경향성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그런 세컨 티어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경계열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가족이나, 여기 아동가족 의료는, 의료까지도 그런데 아동가족은 좀 다르고요. 여기 수학 문제 푸는 데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식품 영양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다르죠. 그리고 연대 같은 기준에 무슨 식영이 또 문과 이과가 아마 여기 같은 통합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연대는 이제 이게 또 여기가 다 이제 통합이죠. 그러니까 문이과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이제 문이과 여기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문제는 근데 문제는 문과 면접을 풉니다. 여기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오늘 메인 부분은 아니어서 질문 들어오면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달에 아동가족학과 다니는 친구하고 좀 이제 진로진화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제 아동가족이, 2017, 18년만에 좀 그러니까 소비자 아동으로 있을 때는 인기학과로 들어갔었는데, 소비자학과 아동이 분류되면서는 소비자는 거의 이제 경영경제급이 돼버렸고, 아동가족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이제 가정대라는 어른들의 기성세대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점점 이제 최근에 찾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요 진로진화 콘서트를 했었는데, 이제 요런 내용들을 좀 추천을 해줬었고, 제 학생 친구가, 이 친구가 지금 5학년이네요. 20학번이 5학년 친구고 대학원에 간다고 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 쪽에서 이쪽으로 약간 돌아와서 들어온 친구들 많고, 전생에 걸친 발달이 나오다 보니까 교육 이슈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그냥 그외 다양한 사회 이슈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어떤 아동가족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성격을 일단 아동가족 기준 보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상경계열 쪽 친구들이 이제 소비자하고 의료 쪽에 좀 많이 돌려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대회들이 좀 잡힙니다. 그리고 바텀토 같은 경우도 꽤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의료 저 식영과가 있다 보니까, 식영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들어오고 있고, 연대 기준 봐서도 일단 문이과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융합적인 용모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수상은 수상신청 안 들어가자고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A그룹이나 B그룹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수상신청이나 대회 참여를 생활기록부에 간접적으로 기재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신 필요는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창체 자유열,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뭐 진로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뭐 환영회고의 약간 시그니처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패션의 사회와 문화사를 읽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의료학과를 좀 의료학과나 뭐 의료환경 쪽을 연구하는 학생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정무역 내용들 나오죠. 그러니까 뭐 교내 매점에서 공정무역 물품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상경계열 쪽을 이제 준비하다가 들어왔구나라는 걸로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체가 이제 특히 자율에 이거를 이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1800개 고교 중에서 1600개 고등학교는 다 카페인 페스트에서 뭐 전교생이 똑같은 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주로 이제 학교 자체, 학생 자체 활동으로. 근데 그런 게 들어가지 않고요. 입시에 민감한 학교는 이런 식으로 다 개별화, 개별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자, 다음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이제 뭐 당연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상체에서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1600개 입시에 좀 무심한 학교들도 다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아, 교내 패션 동아리 얘기 들어가 있죠, 그죠? 얘는 당연히 의류학과 쪽 아이였을 거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현상은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거. 그래서 이제 R 프로그래밍을 돌린 거 나와 있죠. 얘는 아마도 이제 R을 돌릴 정도면 경제 쪽을 준비했던 애가 아닐까. 근데 뭐 요새 R이야 다 돌리니까 요새 하는 거고, 이거 자율 동아리인데 자율 동아리 내가 못 써주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동아리는 안에 못 씁니다. 하지만 이걸 주로 행특 쪽으로 돌려서 써주시죠. 예, 이렇게 이제 기재된 내용상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전히 약간 이제 소비자 때문에 환경계열 느낌이 나고 있고요. 자, 봉사입니다. 봉사는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이제 뭐 입시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음, 상체 진로. 방과 후 수업 중에 네, 이제 이런 걸 개설을 하죠. 네, 의료학과 가는 애들을 위해서 이런 학교들. 당연히 이제 이거는 A그룹 학교의 사례였었고요. 또 오른쪽 거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통계 자료에 관심이 많아서 국제기구 통계 지표를 확인했었는데 WHO하고 FD 자료 불일치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상경이랑 통계랑 애들이 같이 잡고 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당연히 이제 소비자에서도 필요한 내용들이죠. 넘어가면 이제 과목 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실 시간 드리고요. 아, 세특은 어제가 아니구나. 벌써 제가 뭐 15일 서가 타신일 날 이제 일산 쪽에서 특강하다가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모든 과목 세특을 전공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좀 무리수고요. 다만 여기서는 전 설명해니까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라고 보여드릴 뿐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2학년 이상 가면 선택 과목 때문에 헷갈리니까 일단 1학년 기준 보면 지금 과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보통 이렇게는 다 있죠. 뭐 한국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위에 5개는 다 기본으로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아동가족학과 쪽에 뭔가 지원을 하고 싶다. 내 생김을 아동가족학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기 이제 5과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 중요도가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과목이 당연히 통사겠죠. 1순위는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아마 세특 중에서 애들이 보통 개인 세특이라고 부르는데 아니면 학교별로 뭐 유연화 프로그램이라서 세특들이 가장 마지막에 약간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두 가지 정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통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덜 중요하겠죠. 자, 반대로 소비자학과다. 소비자학과 사실상 환경 계열로 생각하고 준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수학이겠죠. 그다음에 통사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5과목이 있는데, 5과목을 다 내가 아동가족 내용 채워야지, 다 5과목 아동, 뭐, 소비자를 채워야지가 아니라,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죠. 이 세특을 작성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1학년 땐 그렇고요. 근데 2학년 한부터 가보면, 선택 과목 중에 뭐가 있냐면, 무슨 무슨 연구, 무슨 무슨 탐구, 이렇게 된 과목이 한 5개 있을 거예요. 뭐, 사회 문제 탐구, 그다음에 뭐 수학 과제 연구, 뭐,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목은, 무슨 과에 가냐에 상관없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소논문을 쓸수 있거든요. 이 과목에선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아예. 이거는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육청이. 매뉴얼에. 그러면 1차적으로 이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학종으로 건국대 이상 갈 생각이 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가, 뭐, 전과목을 다 끌어오려고 한다면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어요라는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토론은 국어 시간에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토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가야겠죠. 에너지 환경 변화가 한국의 원자력 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했었다. 근데 이제, 뭐, 원전 찬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건 뭐예요? 대상 변수 측정 방식에 따라서 약간 퀀트적으로, 수량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가 이제 통합, 아, 저기, 그죠? 통합 교과, 저기, 문이과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의 어프로치 나오는 거고.
이제 옷장 속 인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역시 의학과 쪽이겠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와 수학입니다. 그걸 했었던 심화 영업 수업 중에서 긍정심리학 관련 질문 로사 비율을 적겠다. 여기는 로사 뭐이 긍정심리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사 비율의 현실 오류로 잡아서 당시 이슈였던 뭔가 이제 통계학적 오류를 잡아내는 걸 했었고요. 수학 시간에서도 이제 위대한 수학 문제들이라고 해서 검증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문이과가 좀 약간 겹쳐서 들어오는 과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견기열 쪽 친구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데를 뽑습니다. 역시 수학. 이제 소비자학과를 일단은 여기서 소비자학과가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서울 얘기 좀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은 논문의 성장 곡선 그래프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저기서 이제 뭐 연금 이런 걸로 가기도 하죠. 오른쪽에서는 이제 게임 이론, 아주 게임과 확률에 대한 얘기들을 가기도 합니다. 다음 사회 쪽 통계미학 역시 통계 관련된 내용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역시 여기서도 통계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음. 역시 사회, 그래서 또 수량 경제사로본 조선 후기, 경제 발전된 이야기 및 소득 지표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학 얘기들이 좀 들어오기도 할까. 나일론 합성 실험은 뭐 사실 웬만한 이과에서는 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의료 환경 쪽에서는 조금 더 강조해서 가기도 하죠. 이번 내용으로 가기도 한다. 외국어. 요건 아무래도 이제 제1국어나 전공어 쪽이었겠죠. 마찬가지 소비자 보이죠. 소비자. 맨큐의 경자.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예술 관련해서 약간 디자인 학부. 그러니까 통합 디자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준비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연대는 통합 디자인을 쓰면 서울대는 디자인 학부를 뭐, 비실기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대 그 보미사 같은 걸 쓰겠죠. 보미사나 미학까지 좀 이렇게 생김으로 작성하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다. 자, 독서 및 종합 의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런 책들, 그러니까 융합적인 책들 보이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의료학과 관련 책들도 보이고, 당연히 이제 경제 교양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굳이 가져오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특에서는 행특은 예전에는 이제 뭐 인사성이 바르고 항상 뭐 적극적인 태도로 이런 내용들 썼었는데 이제는 그런 내용 별로 안 씁니다. 거의 아카데믹한 내용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생기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생기부 양으로 뭐 누구는 19장이고 누구는 23장이 그랬었는데 그 시대는 2010년대로 끝났고요. 한 16년 그 정도로 끝났고요. 이후에는 이제 똑같이 꽉꽉 채워주시는데 이제 질의 문제죠.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 양인 자체가 안 된다면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여기도 굉장히 아카데믹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 친구 보시면 중학교 때 미술 관련 교육을 받고 뭐 했었는데 스포츠 상품 시장에 여성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여성 스포츠 활동이 더 활성화시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기는 나와 있고 디자인 얘기였고 그다음 대학 패션 캠프에 처음 참가해서 특강에서 옷을 만드는 법을 들었다. 요건 실제로 이제 의상학과 쪽으로 시작한 친구의 종합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요런 내용들은 뭐 자율 쪽이나 진로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가 이제 뭐 보고서나 발표로 좀 넘쳐 있다면 이렇게 다임새만 아실 수 있는 내용으로 종합 의견을 적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힌트 쪽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 10번이죠. 힌트 및 종합 의견이 다임새에게 재량권이 있기도 하고 전적으로 가장 뭔가 제약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다임새님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임새의 의중에 따라서 이것들은 굉장히 좀 이제 다양하게 좀 벌어지죠 차이들이. 자 일단 오늘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요 밴드 제 왼쪽 밴드는 다 가입해 계시죠? 여기 벌써 한 1,800명 등 이거 언제 저 캡처인데 인력 정리 없이 거의 1,800명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네, 질문들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일단 제가 다뤄야 할 과가 서너 개로 좀 나눠져 있어서 참다 건드리다 보니까 약간 뎁스는 좀 떨어진 감이 솔직히 있는데, 질문들 주시면 이제 거기에 답변으로 좀 보충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뭐 질문 주실 동안 잠깐 제 프로그램 안내를 조금 드리면,
여기 아까 제가 보였던 밴드고 아직 갈만하신 분 가입해주시고요. 여기 뭐 이것저것 자료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공유되고 있죠. 그 5월 달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요거예요. 그래서 일단 진단 컨설팅.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 아마 뭐 고1, 2, 3다 하는 거긴 한데 고3은 이제 학교에 이제 최종 수시 상담을 앞두고 어떻게 가서 상담을 해야 할지 아무 준비 없이 가시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고3들은 학교 상담 전에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하시는데 일단은 전에 저는 이 사설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왜냐면 그래야지 학교 가서 무슨 자료를 어떻게 물어볼지 얘기할지를 좀 정해 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가서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만 듣다 오시니까 미리 좀 하고 가시고 학교 상담 오셔서는 학교 상담 갔다 와서 한번 이제 그냥 전화 정도로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부산 그렇고 이제 고1이나 고2는 지금 솔직히 여기 생활과학대학 들어오신 분들은 뭐 아닐 수도 있겠으나 이제 저의 경험적으로는 약간 방향 변경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경계열 가려고 했었는데 소비자로 바꿔볼까? 뭐 서울대 같은 경우 약간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쨌든 플랜 B로 여기 많이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이제 플랜 A, B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죠. 그런 거 위해서는 섣불리 막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가거나 하지 마시고 네, 고1일지 스톱일지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고1들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지금 막 수행들이 끝난 것도 있긴 할 텐데 어떤 것들을 어떻게 좀 방향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플랜 A도 아니고 못 잡은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 개별 고등학교별로 로드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교과를 메인으로 가야 할지, 교과는 처음부터 버리고 학종으로 가야 할지, 그럼 이제 이건 언제까지 끼고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다면, 내지는 이번 학기 뭐 할지 헤매고 있다면, 요건 지금 고1, 고2들 일단은 좀 많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제 연락처. 그건가요? 네.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예, 다시 전화를 드려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적절할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제 언제 뵐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설명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아니, 언제나 그렇지만, 입시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면, 채팅창 혹은 이제 DM 통해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아직은 질문을 하나도 안 주셔서요. 예를 들어 아동가족학과에 대해서 더 뭔가 깊이 있게 듣고 싶었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그 지난번 진로진학 콘서트 내용이 아마 공유가 될 거예요 제 밴드를 통해서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재학생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본과 대학원에 가는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